나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 보면 지금 이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 그 정도 되면은 네. 국무총리가 화를 냈어야죠. 먼저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대통령실이라든지 기재부를 통해서 그렇지. 뭐 하는 거냐고 먼저 그렇게 화를 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와서 회의에서 물어보니까 저도 신문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이런 무책임하고 한두수 총리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역할을 해왔고 또 호남 출신으로서 나름대로 정통 관련인데 최근에 와서 김앤장 가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많이 받았죠. 아주 많이 받았죠. 아주. 그러면서 이거 최근에 했던 반응들 보면은 네. 적어도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만큼은 제대로 뽑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네. 국무회의장에서 불러서 네. 혼을 냈어야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나라냐고. 내가 어떻게 민망해서 국회를 가느냐고 네. 해야 될 텐데 예. 조용히 계시다가 그냥 국회 나와가지고 저도 몰랐습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거죠. 또 이러다가 한 1, 2년도 근무하다가 또 김앤장 가가지고 또 고액에 또 고문료 받으면서 또 일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젊은이들한테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이 전국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이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자괴감을 느낀 그런 어제 하루였습니다. 아니 그걸 멀쩡하게 얘기해요. 부끄럼도 부끄럼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유, 참.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 정도 처세가 되어야 이 땅에서 그래도 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부끄러워서 아니 국회 본회의장에 가지를 않겠어요. 왜 부끄러워서 국민들 보기 부끄러워서 아니 사표를 넣고 가든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앉아고 저도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그 내용 전 몰랐습니다. 일국의 국무총리가 이렇게 하면서도 밥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이 삶이 참 비참한 겁니다. 국무총리 그 연봉이 얼마나 돼요? 꽤 되죠? 저를 감히 생각지 못하는 돈이라서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총리 공간 또 제공되죠? 아, 뭐 어마어마하죠. 네. 각종 예산 뭐 네. 하여튼 뭐 법관은 한 10개 쓰나요? 옛날부터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지금 딱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대통령도 국무총리죠. 행정부에서는. 그 많은 돈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 받아먹고 한마디로 누리고 사시는 거죠. 네. 그 승용차도 좋은 거 탈 거 아니에요? 그 저한테 말하는 거 묻지 마시고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국무총리 옆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저 우리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장 PD님 댓글지 좀 올려주세요. 왜 조문 외교가 못했는지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진단해 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 주셨는데요. 겹치는 네. 것도 굉장히 많네요. 네. 근데 대부분 좀 감정이 네. 많이 들어가 계세요. 아, 그래요? 예. 이 감정을 듬뿍 담아 갖고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도 듣고서 한번 코멘트 해 주시죠. 네. KSU 님. 김건희 패션 챙기느라 늦었을 겁니다. 요런 댓글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네 김건희 챙기느라고 막 뭐 치장하고 이러느라고 늦었을 거라는 치장하느라고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한편 안명희님 영국이 그냥 거부했다. 거부했다. 네, 너희들 조문 받고 싶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감히. 네. 보라님도 뭐 입국컷이죠. 입국해서 그냥 잘린 거죠. 네. 그리고 박가오리님 네. 지각입니다. 지각 때문입니다. 아.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다 지각 대장이라고 하네요. 아... 지미유님은 감정을 좀 담으셨어요. 네. 처 늦게 가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예. 울프님. 네. 김건희의 키를 윤도리의 숙취 지각. 네. 다 지각으로 보시는구나. 네. 김건희 키를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네. 봄의 왈츠님 걷기 싫어서 기다리기 싫어서. 김미열님 뭐 걷기 싫어서 오종숙님 걷기 싫어서 걷기 걸어가기 싫어서, 싫어서 예. 뭐 이런 댓글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좀 수고하고 좀 몸이 힘들고 이런 거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인상이 좀 있나 봐요. 김건희한테 네. 네. 그리고 김성만님 이분 네. 좀 감정을 듬뿍 담으셨습니다. 멍청해서 네 그게 이유입니다. 그냥 네 그리고 이건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네. 망사 모자를 쓰는 거 자체가 좀 결례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뭐예요, 이제 망사 모자 그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댓글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선영님 망사 부인 망신살 망사 모자를 쓰는 게 좀 결례에 오히려 어긋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숙민님 네. 귀신이 붙을까봐.
아, 그래서 천국 얘기가 나오는구나. 어? 네. 그래서 그 무당들이 돌아가신 분들 조문을 잘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49제 지내기 전까지는 네. 귀신이 붙는다. 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아차 싶은 거죠. 영국 가서. 아.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참. 아, 망사모자는 상주만 하는 거라 그러네. 그런가요? 그 서양에서는 네. 보통 여성들이 종교 전통에 따라서 머리를 민머리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여자들이 사포를 면사포를 쓰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이 하얀색을 쓰잖아요. 그리고 결혼식 때는 검은색을 씁니다. 아, 그래서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장례식 때 검은 모자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예법 서양식 예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아. 우리나라 예법에는 맞지 않죠. 아. 뭐 영국에 갔으니까 그죠? 그렇죠. 예법을 이제 자기도 이제 하이클라스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보통 그런 거는 검은색 그런 모자를 쓰면서 네. 예를 갖추는 것을 많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박사님은 왜 조문이 조문 못했다고 저는요 이거 어제 딱 보면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3년 네. 반 전에 결혼식 아주 친한 친구 결혼식을 갔습니다. 강남에 네. 뭐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네. 시간을 딱 맞춰서 딱 갔습니다. 예.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차가 막혀서 못 갔어요. 아. 정말로 뭐 뛰어서 내릴 수도 없는 거고 방법이 없어 차를 부르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냥 예. 가서 개우 도착을 해가지고 결혼식 간다고 마누라한테 얘기해놓고 결혼식 못 보고 밥만 먹고 왔습니다. 네, 그래요? 똑같은 얘기지. 지금 밥은 또 우리 돈 내고 먹었겠지. 밥은 거기서 뭐 만찬장에서 밥 먹었다고 하니까 저도 그때 가서 밥은 먹고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결혼식 가서 인사는 못하고 밥만 먹고. 식장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결혼식 내가 왜 안 왔어 그러면 가기는 갔는데 식장에는 안 가고 밥만 먹고 왔어. 참 민망한 얘기죠. 개인도 민망한데 네.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면은 네. 민망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을 깎아먹는 거죠. 여기 다니엘라 님이 박사님 표식은 상주만 하는 거라는데요.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네, 네, 귀빈들도 네. 그렇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좀 계속 다른 댓글 올려주시는데 저희들이 또 다른 글이 있으면 좀 이따가 또 한번 우리 PD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의견 있으시면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은 또 이 올려주신 분들의 의견이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 방금 이제 생생한 뭐 웃자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네. 아주 전국을 찌르는 분도 있는데 네. 국민들이 지금의 이 대통령 부부의 영국행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대통령의 언행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데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말하면은 윤 대통령은 얼마나 조심스럽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을 텐데 사전에 조율도 못하고 또 뒤늦게 무슨 영국이 시켜서 그렇겠다 말하는 변명만 하는 대통령실을 볼 때는 아직도 우리 대통령실은 가야 할 길이 멀다. 여전히 멀다. 딱 한마디만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문하러 갔잖아요. 그럼 조문이 몇 시에 열리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거 기본 아니에요? 기본? 네. 오후에 조문은 뭐 비행기에 내린 사람은 조문록만 적으라 그랬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맞다고 하면 정말 영국 왕실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러면 처음부터 갈 때 저는 지금 그 몇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장례식장은 참석 못 하고요. 조문록만 쓰고 올 겁니다. 이렇게 좀 말을 하든지요. 차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굳이. 그러면은 조문하러 간다고 말하지 말고 조문록을 쓰러 간다고 말을 했어야죠. 자, 이준석 얘기 좀 해볼까요, 박사님? 요, 네. 뭐 짧게. 예, 예. 이준석 전 대표의 어제. 네. 안 나왔어야 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박정희 피살 얘기가 나왔습니다. 1979년 11.6 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총 맞아 죽은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를 이준석 전 대표 측 고문인단, 변호인단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 쪽에 둘러싼 이 파워게임이 어느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말 네. 79년에 당시 박정희 정권이 외신기자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김영삼 당시 야당 총재를 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지체들끼리만 뭉쳐가지고 국회의원 첫 제명권 제명이죠. 예. 했습니다. 나라 망신, 뭐 국회법 위반 등등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제명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자 당시에 야당 의원들도 한꺼번에 의원직 사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다음에 한 열흘 뒤에 부마 사태가 일어납니다. 부마 항쟁이 일어나요. 예. 부마 항쟁이 맞습니다. 예. 부마 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차지철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각하,
뭐 부마 항쟁, 그때 부마 사태라 그러죠. 부산 마사들 폭동 일으켜 본들 뭐 한 어디 보십시오. 한 300만 명 탱크를 깔아치고 너 끄떡 없습니다. 밀어붙여. 한 100만 200만 명 죽어도 괜찮다. 빠갱이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11일 날 바로 이제 김재규에서 총 맞아 죽는 거거든요. 김재규가 박정희의 가장 친한 친구였잖아요. 뭐 친구기도 하고 최측근이었는데 자진출 때문에 이제 서로가 이제 권력 투쟁을 벌였던 거죠. 이게 여권 내 이 파워 게임으로 총 맞아 죽습니다. 바로 그 대목을 어제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YS다. 나를 이렇게 제명시키면은 제명시킨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알지? 총 맞아 죽었어. 아 그런 얘기구나. 박정희가 그 얘기예요. 이거는 마지막 선전포고거든요. 누가 총 맞아 죽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으나 여권 안에서 야당이 이렇게 말해도 이거는 격노할 얘기인데 여권 안에서 얘기가 터졌습니다. 과연 지금 1979년을 소환한 여권의 파워게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극한 상황으로 가는 거. 그렇습니다. 죽기 네. 아니면 살기 게임으로 갔구만. 네. 왜 그렇게 윤석열과 이준석이 왜 그렇게 됐어요? 네. 참 알 수가 없네. 뭐 전생에 원한이 있나요? 왜 그래? 왜? 그것도 국민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은 미우면은 권력을 얻을 수 있게 하면 더 미운 겁니다. 혹시 영화 그거 보셨나요? 수리남 보셨나요? 네? 수리남 예. 수리남 보셨죠? 네. 예. 이게 참 돈과 권력을 위해서는 무자비한 것이 권력의 세계입니다. 예, 하여튼 그러니까 그 징계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개곡이라고 그랬다. 양두구역이라고 그랬다. 신군부라 그랬다. 그래서 징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거. 근데 그거는 핵심은 이제 이준석 대표 전 대표는 표현의 자유라고 했습니다만은 표현의 자유라기보다는 그거는 사실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거죠. 표현의 자유라 그래서 당에 있는 전직 당 대표가 자기 당을 향해 가지고 그치 못한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걸 언론의 자유이긴 하지만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은 당에서 그런 그 규정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런 네. 측면에서 징계를 한 것이지 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이준석 전 대표의 프레임 전략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 맞아 죽었다. 총 맞아 죽었다는 YS를 탄압하면서 부망쟁이 일어나고 윤석열 대통령도 총 맞아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무슨 얘기네. 그럼요. 무슨 얘기. 그 얘기를 우리 박성명 박사님이 언론에서 처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이거 너무도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뭐 이게 무슨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언론이 없어. 감히 못하는 거지. 네. 하여튼 이게 아마 야당 의원이 이런 얘기였으면 들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난리 나죠. 이거는 뭐 그냥 뭐 징계하자고 했어요. 바로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가죠. 네. 참 그 유상범 의원인가 이건 또 뭐예요? 무슨 뭐 문자가 노출됐다고. 문자가 뭐 한 달 전에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새로운 사실은 아니고. 아 그래요? 대통령의 뜻이 일부 윤핵관한테 전달되고 윤핵관이 또 일부 당내의 핵심 인사들에게 전달되면서 당을 좌지우지하는 거 그거 모릅니까? 아니 이거 한 달 전에 노출된 게 아니라 그 비대위원장인 정진석이가 아, 한 달 전에 문자가 노출된 거라고 한 달 네. 전에 온 거라고 찍은 거를 최근에 찍었는데 그 문자가 오고 간 것은 한 달 전에 온 문자예요. 그래요? 정진석이가 그냥 네. 보냈어요? 네네. 주고받은 겁니다. 유상무하고 어제 뭐 유상무 사퇴를 했죠. 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하면 경찰서에서 다 이제 공소시효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으니까 공소시효가 해당되지 않으니까 일단 성상납을 받았다는 거로 발표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준석이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망신을 주고 이걸 제명 절차로 가겠다는 건데 그리고 정진석과 유상범이 이런 걸 알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기소를 하겠다는 포괄뇌물죄로 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제명으로 징계해라. 이런 부분들이 비대위원장이 윤리위원회에 있는 위원한테 지시한 것이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경찰과의 합작품이다. 그렇겠죠. 뭐 그렇게 얘기를 관련된 내용을도 대통령실도 다 알고 있을 테고 그렇게 갖고 있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가시죠. 두 번째 주제는 군인 이재명 팬티값, 군인 팬티값.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팬티값 이거 얘기 참 자극적인 표현인데 어제 서영교 의원이 제시했던 투표를 봤더니 뭐 보니까 축구화 21억, 전투화 315억, 동네의 95억, 팬티 5억 원 줄인다 뭐 이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팩트가 좀 다르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아무튼 줄인 건 뭐 맞습니다. 근데 서영교 의원이 이렇게 보내자. 요거는 조금 이제 과잉 계산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줄인 건 맞는 얘기인데. 줄인 건 맞아.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뭐 5억이냐 6억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펴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들을 돌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내느냐가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죠? 돈이 없는 와중에 부자들을 감세를 시키고 그래요. 그럼 돈이 더 없겠죠. 그죠? 돈이 좀. 자, 이런 와중에 그러면은 대통령이 대통령 쪽에서 영민권을 든다고 얘기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참 저도 궁금했어요. 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돈을 아끼고 아끼는데 그 1,000억 원이나 되는 돈이 어디서 나올까? 봤더니 아 전투화 315억 원, 축구화 21억, 동네의 95억 여기서 나오는 거냐? 이거는 분개할 일이죠. 자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부자 감세를 철회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얘기예요. 네. 너무도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아. 이재명 대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가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가 이렇게 법인세율을 이제 더 높입니다. 인플레 감축법도 그 중에 부자 증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자 증세가 아니라 부자 감세로 가는 것이 맞느냐. 보니까 네. 어제 이재명 대표단 얘기가 아, 13조 원을 줄겠다고 하는데 이거 안 줄이면 진짜 네. 되지 않느냐. 이거 안 줄이면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한테 더 많은 돈을 거두지 않아도 될 텐데 팬티캅이라든지 동네의 축구하는 거 안 줄여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방향을 잡느냐 그러면서 슬그머니 영민권을 지켰다고 한 거 이거 입장만 바꾸면 되지 않나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어떠냐 또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정확한 얘기는요.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 전체 평균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아주 안 좋은 나라 많아요. 그 나라하고 평균 잡을 겁니까? 법인세는 그 나라의 경제 수준과 같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탄자니아의 법인세하고 일본의 탄자 법인세하고 똑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지. 그걸 비교해가지고 아 일본이 되게 높아요. 그거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적어도 1조 달러 이상 클럽에서 대한민국의 법인세를 봐야 돼요. 중앙정부 법인세를. 우리나라는 평균 이하입니다. 9개 나라 중에서 5등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이거를 더 낮추겠다는 건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최하위로 최하위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내년부터 법인세를 더 올립니다. 19%에서 22%를 올려요. 영국 다 올립니다. 우리만 지금 중반 정도 이하인데 이걸 더 낮춰서 세계 최하위의 법인세율을 낮추고 그 대신에 축구와 전투와 동네의 가스카, 화자카, 빵카, 뼈카 서민들의 피를 보게 하면서 오히려 국민의 뜻에 박탈했다. 약자를 생각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이 반드시 이번 정기 국회 때 부자 감세 없애는 거 없애겠다. 선언한 거. 이거는 야당도 야당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2조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 13조 원 초부자 감세. 네. 초부자 감세 아니에요? 네, 13조. 13조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깎은 뭐 노인 양로당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 뭐 이미 뭐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입니다만 대기업들이 횡재 감세라 그랬어. 지금 네. 말씀하신 횡재로 얻은 돈들이 엄청나게 많다. 엄청나죠. 코로나에 대해서 그거 다 토해내야지. 네. 은행도 토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요. 예? 빅스텝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네. 자이언트 스텝까지 한다 그러. 은행 지금 얼마나 가져가고 있어요. 네. 이거 다 토해내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걸 갖고서 재분배 정책을 피면 국민들이 좀 숨통이 터인단 말이지. 그런데 깎고 뭐 긴축 정책을 한다고 그러가지고. 코로나 2년 동안에 그에게 돈을 번 쪽이 금융권입니다. 맞아요. 금융권입니다. 얼마나 벌어먹었어. 아, 진짜. 아유. 자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에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우리 군인들의 전투화값, 축구화값, 동네이값, 팬티값, 양말값 이거 몇 억은 깎아가지고 그 돈으로 영민권 지켰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화날 일이죠. 여당에서 예산을 강제하시는 분들 이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복지 예산도 무진장 깎았잖아요 지금. 네. 공공 임대주택 대폭 줄어서 줄었습니다. 진짜 나쁜 정부야. 그렇죠. 나쁜 정부야 이거는 정말. 있는 사람들 더 봐주고 말이죠. 없는 사람 서민들은 또 거기서 돈 또 뺏어 먹고. 이 나쁜 정부 아니에요? 자
우리 나쁜 정부인지 뭐 지금 네. 바로 한 건 아니니까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나쁜 정부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아, 뉴스 클래스 세 번째 주제가 네. 아무튼 이제 외국 관련 사례를 좀 재밌는 걸 찾아보고 그럽니다. 네, 네, 네. 우리 좀 편안하게 이제 너무 우리 국내 정치만 자꾸 비판하니까 아, 어떤가 싶어서 브라질 대통령 얘긴 해요. 네, 네. 브라질 대통령 얘긴데 볼소나로. 네. 이 사람 이제 선거 좀 있으면 저 룰라가 될 가능성이 높죠. 예, 예. 자료를 제가 네. 어디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 이 얘기 뭐냐면은 네. 보스나라라고 하는 그 지금 브라질에서 10월 첫째 주 일요일 날, 10월 2일 됩니까? 네,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결선 투표를 합니다. 1차에서 가만히 안 되면 그런 당이 많거든요. 당이 한 30개가 넘습니다. 아, 2차에서는 결선 투표를 하는데. 네. 자, 이 보스나라 대통령 화면에 나오죠. 이분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인데 그 유명한 노동자당의 PT당의 룰라 전 대통령. 대부분에서 무죄가 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인기가 너무, 너무 좋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지금 급한 겁니다. 아, 급해? 영국에 가가지고, 조문하러 가가지고, 조문하러 가가지고, 주영 브라질 대사관 관저 발코니에 서가지고, 자,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선거운동을 펼쳤어요. 선거운동을. 자, 그러다 보니까 네. 브라질 언론에서 이거 나라 망치 다 시키고 있다. 아,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도 비난 풍물이 쏟아지고 있다. 아, 이 보수나라는 대표적인 남미의 트럼프입니다. 극우입니다. 극우. 아, 부자 감세, 서민복지 줄이고, 자유시장 경제, 또, 뭐, 어디가 비슷하죠? 누구랑 비슷하네요? 공기업 민영화. 예. 똑같네? 똑같습니다. 예, 이런 기조를 하시면서 브라질을 폐망으로 이끌고 있는 네. 이 보수나라 극우. 대통령이 극우의 그 언행에 딱 맞게 네. 장례식장에 영국 가서 선거운동을 펼쳐서 국제사회에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다. 이 정책 기조는 네. 우리한테도 너무도 낯익은 그런 극우주의가 지금 브라질을 폐망으로 이끌고 있다. 네. 이 민낯을 어제 그대로 국제 외신들이 앞다투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참 그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도 가지가지군요. 그죠? 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여튼 말이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다른 나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예. 이 방송과 우리 평론가들의 목표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대한민국도 결코 바람직한 방향을 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네. 박상민 박사님이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에서 쇼츠를 만들어서 그런 거 좀 하지 마. 조회수가? 그렇습니까? 네. 뭐 작은 편인데 어제 제가 거짓말이 축적이 되면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거는 헌법 정치를 위반하는 것이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거짓말 하지 마시라. 국민 앞에 사과하면 되거든요. 사과하면 됩니다.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또 그걸 이 잘라가지고 올리셨군요. 쇼츠라 그랬어. 그걸 쇼츠라고 가지고 얘기하죠. 네, 지금 몰랐었어요. 퍼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네, 네. 대통령실에서도 볼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 뜻은 거짓말 하지 마시라.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박선봉의 뉴스 클래스 여기서 정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 네.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